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예그리나는 인도 찬드라반 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학과 수학회입니다. 인도 찬드라반 마을은 서울여대 봉사 프로그램인 GSL에 2013년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. 그때 아이들이 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녀와서 예그리나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후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도 찬드라반 마을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도서관 개관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촉감놀이를 하고 책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뻐했던 모습이 가장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했던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. 그 활동은 저희가 꿈 프로젝트 진행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참가했던 프로젝트였는데, 저희가 그 활동을 함으로써 찬드라반 아이들의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꿈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느껴서 가장 보람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음식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인도는 향신료가 워낙 센 나라여서 음식 먹는 것도 입에 맞지 않아서 보통 감자나 삶은 달걀 이런 것만 먹고 또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영양이 약간 불균형해지면서 한 2주 정도는 감기약을 달고 살고 좀 밤마다 열이 나서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만나면 충전되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시간을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아이인 써니가 있는데 그 아이는 골수염에 걸려서 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특히 마을에서 저주가 걸렸다고 해서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느 정도의 학생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많이 도와주지 못했던 점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분들께서 저희가 알린 소식을 통해서 써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함께하는 것에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예그리나의 최종 목표는 찬드라반의 자립입니다.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양 간식 사업, 꿈의 도서관 프로젝트, 놀이터 프로젝트, 여성 위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그리나를 하면서 변화된 점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. 활동을 하고 찬드라반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고 했습니다. 그런 저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더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.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자 시작했던 예그리나 프로젝트가 제 꿈을 찾아주는데 가장 큰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모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놀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위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에 관심인지 더 알게 되었고, 그래서 예그리나 안에서 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예그리나는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서울여대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세상을 밝히는 우리는 예그리나 리폼나다!